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정의당이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했다 이런 요지의 발언을 해서 이른바 진보 진영 내에서의 책임 공방, 진실 공방도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관련한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네, 눈물이 앞을 가려요. 사실 저는 안철수 후보가 저렇게 기습적으로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 했을 때 네. 심상정 후보님한테 단일화 요청을 했지만 이런 지하에 아무튼 네. 저는 너무 배신감을 느끼고 물론 네. 우리가 지난번 위성정당 문제로 서운하게 한 것에 대한 잘못은 있지만 어떻게 윤석열 정권을 저렇게 용인할 수가 있었을까. 노회찬 선배였으면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를 통해 정말 연립정부를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마음이라니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치개혁, 선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비례위성정당으로 무마시키면서 정의당을 맹비난했던 자가 이제 와서는 정의당과의 연립을 운운합니다. 연립정부, 협력정치를 걷어찬 건 다름 아닌 바로 그였습니다. 자신의 필요에 따라 정의당과 노회찬을 멋대로 거론하니 참으로 기회주의적인 처신입니다. 네, 정의당 입장에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한 얘기가 마치 지난 대선에서 진 책임이 오롯이 정의당에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격앙되게 반응한 것 같아요, 정의당도. 근데 실제로 단일화 과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떤 정의당과 지금 송영길 전 대표와는 이야기가 엇갈리고 있어요. 어떻게 이 과정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어제 정의당 쪽에 계신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네. 송영길 전 대표의 저 인터뷰 내용을 듣고 심상정 의원이 예. 부들부들 떨면서 전화를 해갖고 뭐 그래서 좀 이 차분하게 심상정 의원 보고 좀 가라앉히느냐고 애먹었다는 네. 얘기를 들었는데 심상정 의원은 화가 날 수밖에 없죠. 네. 저런 네. 얘기를 들으면 이게 어쨌든 대선에서 패배한 이재명 후보보다 단일화를 안 해준 심상정 때문에 졌다 이런 취지잖아요. 그리고 예, 더군다나 예. 사람이 제일 기분 나쁜 게 비교당하는 건데 네. 노회찬 의원하고 비교를 했어요. 노회찬 선배 같으면 단일화 해줬을 텐데 심상정 의원이 안 해줘서 졌다 이런 취지를 얘기를 하니까 심상정 의원을 비롯해서 정의당 쪽은 부글부글 끓을 수밖에 없죠. 예. 글쎄요. 송영길 전 대표는 당시 대선 때 민주당 대표 아니었나요? 네. 본인이 잘못해서 대선 진 거는 얘기 안 하고 남탓을 하니까 여전히 이 남탓하는 버릇은 못 고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뭐 이번 지난 대선이 워낙 적은 표 차이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아마 뭐 정의당 표를 일부 흡수했으면은 민주당의 이재명 당시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이겼을 것이다라는 계산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단일화 논의는 보수 진영뿐만 아니라 진보 진영 내에서 항상 있었던 논의 사항이잖아요. 실제 이게 있었을까요? 아니면 뭐 심상정 의원 얘기처럼 이런 방구도 없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은 뭐 탈당을 하셨고 예. 전 당대표신데 송영길 대표가 그때 당대표로서 예. 현직 대표로서 이제 선대위에 선대위원장을 하셨을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 기억으로 3월 초에 지난해 3월 초에 전격적이었죠. 거의 뭐 예. 손가락 자를 거다 뭐 그렇게 험하게 비판하셨던 안철수 후보가 예. 마지막 법정 토론회 직후에 이제 모처로 이동해가지고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했죠. 많은 국민들이 충격도 받고 네. 뭐 지지하시는 분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지금 말씀하신 걸 들으면 그 직후에 뭐 단일화 논의를 했다는 것 같은데 그 내용까지는 제가 뭐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 선대위에 있었습니다만은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이제 그 사실 또 아까 말씀드린 정말 박빙의 선거로 결론이 나다 보니까 우리 진영 민주당 뭐 당원들의 지지자들이 할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신 분들 사이에서는 안타까움을 표시한 건 맞아요. 이렇게 네. 봐도. 정의당 이제 그때 심상정 후보께서 표를 이제 몇 퍼센트를 가져가셨는데 그 중에 일부라도 왜냐면 0.73%니까요. 그렇죠. 네. 그런 아쉬움을 토로한 적이 있었고 하다 보니까 저는 저 지금 송 전 대표께 나오신 방송 프로그램이 전체를 안 들어와서 어떤 얘기를 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딱 이 대목만 있는 건데 그때 소회를 말씀하시다가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송 전 대표도 지난 대선 패배 이후에 본인의 뭐 책임을 인정하는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뭐
출마도 안 하시겠다는 말씀도 그전에도 내려놓기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얘기를 한 거로 보고 합니다. 근데 저 이건 뭐 개인적인 거로는 0.73이 됐던 0.073이 됐던 진건 진겁니다. 예. 그리고 하기 때문에 지금 와가지고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저는 뭐 크게 예.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한편 송영길 전 대표는 또 검찰이 돈봉투 사건을 조작을 했다면서 과거에 태블릿 PC도 조작이 됐다 이런 주장을 해서 또 파장에 일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영상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먼저 보고 오시죠. 도둑이 재발 저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태블릿 PC 조작 그 의혹을 받고 있는 핵심이 윤석열, 한동훈, 이원석 다 이런 분들 아닙니까? 특검 때의 장시호 태블릿 PC 문제에 직접 개입했던 분들이니까 예. 언제부터 한동훈 장관과 이원석 총장이 허위 저질 괴담을 한 사람한테 안타깝다, 유감이다 이렇게 점잖하게 말만 하고 끝낼 사람들입니까? 저는 한동훈 장관과 이원석 총장에게 변희재 씨의 질문에 공개적으로 답을 해라라고 계속 요청하는 거죠, 저는. 아니, 어버이연합 손석희 JTBC 사장을 고발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렇게. 태블릿 PC가 어떻게 입수됐느냐. 이게 이미 다 밝혀졌잖아요. 김한수 비서관이 생일 선물로 준 걸로. 이거 무고죄로 인지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범죄 수사를 받아서 아무리 다급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까지 지내신 분이 기성 언론이나 야당에서조차 거들떠도 안 보는 저질 허위 괴담에 직접 가담하는 것을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송영길 대표 참 안타깝습니다. 이 최순실 씨가 여러 차례 주장을 했습니다만 조작이 아니고 충분하게 증거로 쓸 수 있다. 그리 증명력을 다 인정을 해서 이미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온 지가 오래됐습니다. 지금 와서 다시 그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다른 분도 아닌 민주당 대표를 지낸 분이 그러한 취지와 괴리를 같이 하는 주장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기도 하고 저로서는 좀 놀래기도 했습니다. 네, 검찰에서는 즉각 터무니없는 막말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최성현님, 네. 송영길 전 대표의 이 같은 주장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송영길 전 대표는 지금 그 얘기잖아요. 변희재 씨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왜 거기에 대해서 답변 안 하냐고 했는데 이미 답변이 됐잖아요. 수사 결과로. 검사는 수사 결과로 얘기하는 게 검사 아닙니까? 예. 언론인 기사를 이야기하고 법원은 판결로 얘기하고. 그런데 네. 뭘 더 얘기를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사실 이 저 송영길 전 대표 저 지금 물론 여러 가지 그 이른바 멘탈 붕괴라고 하죠. 그런 어떤 심리적 붕괴 상태가 온 건 이해가 됩니다만은 저는 저렇게 검찰이 모든 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조작을 하고 그다음에 탄압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뭐 그렇게 조작할 수도 있다 이런 뭘 프레이밍을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재명 송영길 전 대표가 저는 공당의 대표를 지낸 분이 맞나 이렇게 양심이 좀 의심이 돼요. 사실 네. 저렇게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네. 민주당이 대선 패배를 했잖아요. 네. 그럼 백서부터 만들었어야 돼요. 백서부터 만들어서 우리가 왜 졌는지를 분석하고 네. 어떻게 졌는지 분석하고 그럼 앞으로 뭘 우리가 보완해서 해야 정권을 찾아오는지 그걸 하는 게 정당입니다. 네. 모든 정당이 거의 군소정당이라도 대선 백서 만드는데 안 만들었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이 아직까지 안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단일화 안에서 졌다. 그다음에 이런 이 검찰이 태블릿 PC도 조작해서 탄핵했다. 예. 그럼 탄핵에 찬성했던 송영길 대표는 뭔가요 도대체. 그러니까 자기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면서 아무리 급해도 우리가 부정할 게 따로 있고 공격할 게 따로 있는데 그게 구분이 안 되는 걸 보니까 정말 민주당의 그러니까 이른바 송영길 전 대표는 질서 있는 퇴진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예. 그조차도 못한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송 전 대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오히려 깔끔하게 수사받고 여기 대해서 결론 나는 대로 본인이 처신하는 게 맞는 거지 여기 대해서 연일 모두 까기식으로 이것저것 저것 다 얘기하면서 이래서 우리가 졌고 혹은 자기는 이거 검찰의 수사는 이래서 탄압이고 그게 설득력이 있을까요? 저는 예. 그래서 오히려 탈당한 전 대표이기 때문에 그걸로 전 당에 부담을 준 행위는 이젠 좀 삼가를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여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검찰에 상당히 불만이 많죠. 자기가 직접 가서 검찰 두 번이나 가서 직접 조사받겠다라고 했는데 왜 나 조사 안 하느냐 이런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다음에 또 한번 가겠다. 그때 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앞에서 텐트라도 치고 농성을 벌이겠다라고 했는데 뭐 최근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여러 행보들이
지금 민주당 탈당했다고 하지만 민주당이 오히려 좀 부담이 계속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마 뭐 저는 뭐 민주당 당직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지만 예.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들 입장에 상당히 좀 안타까운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직 당대표께서 지금 하시는 이야기 자체가 앞서 뭐 최소영 평론가 자기 부정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네. 말 그대로 자기 부정이잖아요. 사실 태블릿 PC에서 나왔던 최순실 씨의 여러 가지 국정농단 문서가 근거가 돼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사과 성명을 발표했고 네. 그 때문에 사실 촛불혁명이 일어났고 네. 그 촛불혁명의 바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이루어졌고 그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이루어졌고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서 문재인 정권이 탄생했던 거거든요. 예. 만약에 지금 이 태블릿 PC가 조작했다고 한다고 한다면 그럼 문재인 정권의 존재가 자기 부정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이런 주장을 딴 사람도 아니고 또 이 지금 본인 스스로가 이 태블릿 PC가 조작되지 않았다고 본인이 자기 입으로 이야기했던 사람이 예. 이걸 자기의 그러니까 처지가 궁박한 처지에 몰렸다고 해서 말을 바꾼다? 예. 이거 자체가 상당히 말 그대로 자기 부정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앞서 또 이 지금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의당이 도와주지 않아서 예. 우리가 졌다. 그거는 쉽게 말하면 내 때문에 이재명 대표 때문에 진 것이 아니라 진보가 분열을 졌다. 일종의 대선 패배를 남한테 지금 그러니까 떠넘기는 듯한 태도인 것 같고요. 본인 스스로도 그는 이야기했지만 사실 정의당의 입장에서 지난 이 지금 그 민주당에 대한 배신감이 더 컸을 거예요. 왜? 2020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정의당이 상당한 의석을 가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결국 안 됐던 예. 이유가 뭡니까? 민주당이 꼼수 위성정당을 만들었기 때문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기 반성부터 시작을 하면서 정의당이 안 도와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는 순서가 아니었나.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송 전 대표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안타까워할 것 같습니다. 당시에 그 비례대표 위성정당에 대한 우려가 있었잖아요. 사실 선거법 개정할 때 이렇게 하면 분명히 위성정당에 출연해서 민주당도 그러면 그거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그때 민주당이 좀 지나치게 자기네 페이스, 그러니까 자기 페이스에 하다 보니까 정의당도 잠재적 우군이라고 생각했던 잠재적 우군이 떨어져 나가고 반대로 또 보수 진영에서는 위성정당 만들어서 비례대표 더 많이 가져가고 그때 당시에 결과가 좋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정의당은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민주당이 해줄 거라고 기대하고 예. 소위 얘기하는 조국 사태 때 조국 수호 대열에 합류한 거지. 네. 그런데 패스트트랙 3법도 통과시켰고요. 그렇죠. 그런데 예. 결국에는 이제 정의당이 의석수에 있어서도 손해 보는 결과를 가져오면서 뭐 지금 배신은 서로 누가 했네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정도를 걸어야 돼요. 비례대표 의석 더 많이 갖겠다고 저 조국 수호 대열에 쓴 정의당도 잘못된 거고 제가 예. 보기에 송영길 대표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멘탈 상실 상태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송영길 전 대표가 태블릿 PC 조작설을 주장을 하면 네. 만약에 그 주장이 맞다면 탄핵이 잘못된 거고 싶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물론 지금 사면복권은 이루어졌습니다만 유죄가 확정됐던 대법원 판결의 상당 부분이 예. 재심을 받아야 돼요. 예. 다 부정이 되는 상황. 그렇죠. 이게 근본이 완전히 흔들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네. 본인이 검찰 수사를 앞두고 불리한 처지에 처했다고 하지만 이게 어떤 측면에서는 자기 진영을 대고 기관총을 막 쏜 것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누가 봐도 좀 상황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아니 도대체 왜 저러지? 네. 더군다나 정의당 때문에 졌다는 것은 후보 단일화를 안 해줘서 지난 대선 졌다는 것은 전형적인 심의 논리거든요. 네. 니네 어차피 표도 얼마 안 나오는 소수당이니까 니들이 그냥 중도 포기를 했어야지 왜 네. 끝까지 완주를 했냐 이거잖아요. 이런 갑질이 어딨어요 선거판에. 네. 지금 뭐 김영남 의원께서 말씀하신 송영길 전 네. 의원에 대한 전 대표에 대한 평가는 그 개인의 의견에 평가입니다. 바탕에 든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 가지 송영길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평가들이 나오는 가운데
최근에 송영길 전 대표를 응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영상으로 확인하고 오시죠. 요즘에 이 송영길 의원님 핫하시죠. 이제 본인의 시간이 온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래서 지금 사실은 태블릿 PC 얘기를 이렇게 꺼내신 것들 저는 정말 정말 화이팅이고요. 저는 사실은 변희재 그 이 안진걸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당을 만든다면 좌우합작으로 만든다면 좀 송영길 대표 같은 사람이 나서서 같이 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해서 이제 파이팅을 외쳤는데 이게 예. 진짜 응원인지 좀 헷갈립니다. 한민수 대변인님, 지난번에 손혜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김남국 의원을 응원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고 이번에는 송영길 전 예. 대표를 향해서 또 이런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계신지요? 글쎄 본인 개인 생각이니까요. 예. 지금 현직 민주당 의원도 아니고 뭐 전직 의원이시고 송 전 대표와 어떤 친연 인연이 얼마나 깊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송 전 대표 입장을 옹호하시거나 뭐 지지하거나 그렇게 비춰지는데요. 그건 뭐 손 전 의원의 개인 의견이기 때문에 뭐 당에서나 뭐 제 개인적으로 평가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민주당에 도움이 되는 말이다 아니면 뭐 좀 너무 심하다 방해된다 이 정도는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생각들도 아마 다들 다를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이제 그 뭐 정보랄지 어떤 상황에서 태블릿 PC를 얘기하시는지 몰라도 네. 저 자체만 떼놓고 보면은 잘 뭐 선뜻 저도 이해를 잘 안 되는 발언 같습니다. 다만 송 전 대표가 이제 귀국을 프랑스 파리에서 연구 활동을 하다가 조기 귀국을 한 게 두 달이 넘었어요. 그리고 검찰에 가서 이른바 돈봉투 의혹 사건 관련해가지고 네. 전직 당신은 여당이었죠. 전직 여당 대표가 수사를 해달라 스스로 요구한 게 벌써 두 번입니다. 검찰이 네. 검사가 만나주지도 않았죠. 1층에서 올려주지도 않았습니다. 네. 전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조금만 저희들이 돌이켜보면은 당시에 송영길 전 대표가 오지 않으면 마치 증거인멸이 이루어지고 이건 귀국이 아니고 도주다. 이런 네. 보도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네. 공격도 받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당신은 탈당 전이니까 민주당이 요구를 받고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예. 귀국 일성으로 밝히고 수사를 받겠다고 했는데 어찌 보면 송 전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모욕적인 상황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 개인 측면을 보면은 여러 가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이제 유성정당 나오니까 저는 이제 민주당 대변인이기도 하니까 네. 당시 뭐 2년 전에서도 국회 있을 때 이제 법안이 통과되고 예. 했는데 그 준연동형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선거제 개혁 논의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진보 보수 정부 할 거 없이 20여 년 동안 모든 대통령이 하려고 했고 모든 정당이 하려고 했던 공수처 예. 설치법이 같이 통과가 됩니다. 그러고 났는데 이제 유성정당을 처음 만든 거는 지금 국민의힘이죠. 그마저도 이제 우리 민주당은 나중에 사과까지 했습니다. 우리도 따라가지 않았어야 되는 그런 네. 얘기를 말씀드렸다는 게 있고 네. 지금 와가지고 민주당 너희 때문에 모든 게 잘못됐다고 하면은 또 좀 저희 입장에서는 좀 설명드릴 필요는 있다 네. 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